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약기도 해보고 수술도 해보고 보조기도 써보고 각종 방법들을 다 해보다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희 기술은 특허가 여러 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와 안전성 문제는 식약처에서 검증을 해서 안전하고 유용하다 해서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맞춤 제작할 수 있는 거로서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저희 제품이 그런 인증을 받아서 신의료기 등록까지도 한 제품이 바로 저희 제품이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우수 개발 사례, 그게 벌써 2015년도인데요. 그때 우수 개발 사례로 선정이 돼서 그런 자료들도 가지고 있는 저희가 공신력 있는 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바이오가드를 임상시험을 해서 서울대학을 비롯한 3개 국립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임상시험을 했는데 가장 특이할 만한 게 뭐냐, 과거의 구강장치는 단순 코골이나 경증 무흡 정도에 그냥 쓸 수 있는 정도, 보조기 정도로 취급을 해왔었는데 저희가 임상시험을 통해서 아주 중증의 무흡 환자에서도 아주 유의할 만한 개선 효과를 나타내서 수술이나 양압기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서 공식적으로 입증을 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저희가 다른 곳과 다른 점은 뭐냐면 제가 이 장치를 직접 만들고 컨트롤하고 사후 관리까지 해드린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도 만드는 사람과 사용할 사람이 직접 만나서 소통하면서 장치를 만드는 곳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어찌 보면 세계적으로도 그런 시스템이 좀 보기 어려울 겁니다. 구강장치를 검색해보면 상당히 많은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가 만드는 이 구강장치는 어떤 점이 다른가 라고 하는 부분은 누누이 설명하지만 위아래가 이렇게 붙어있는 구강장치는 사실 만들기는 쉽지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불편과 위험성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들기가 쉽다는 것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고 가격이 저렴하니까 산다는 것은 과연 올해 10년 이상 써야 될 제품을 단지 싸다는 이유로 선택한다는 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분리가 되어서 자유롭게 턱이 움직일 수 있는데 다만 뒤로는 못 가게 하는 그런 장치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조절기의 문제입니다. 턱의 위치에 따라서 효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턱의 위치를 어떻게 정할지는 그날그날 컨디션도 다르고 몸의 상태에 따라서 또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턱의 위치를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조정이 안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턱의 위치를 내미세요 해서 고정을 이제 위치를 정하게 되는데 조절이 안 되면 턱의 위치를 만약에 잘못 내밀었는데 그 위치로 고정이 되어서 계속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면 그 또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턱의 위치를 자유롭게 그것도 내가 쉽게 조절할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장치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구강장치 하면 부작용이 생길 거라는 걱정을 합니다.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턱을 과하게 내밀어서, 턱이 틀어지게 물어서, 턱이 이 균형이 안 맞아서 이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혀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조절기를 충분하게 활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기능이 없는 제품은 부작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셉은 한번 연을 맺으면 평생 간다는 생각으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를 믿고
함께 가실 분은 저에게 오시고요. 의심스러우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저는 저를 믿는 사람에게 저의 모든 저의 지식과 기술과 노하우를 다 제공해드릴 용의가 있으니까요.